오늘 설교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2020년 마지막 수요 예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이 넉넉해서 삶에 넘쳐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여 쉽지 않은 삶의 여정에서도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걸었습니다. 오르막길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누가 손잡아 주어 오를 수 있었습니다. 오르막만큼이나 내리막길도 쉽지 않았습니다. 가팔라서 미끄러지면 크게 다칠 것 같았습니다. 지쳐서 그만 포기할까 하며 깜박 잠들었습니다. 깨어보니 누가 놓고 갔는지 물과 음식이 있었습니다. 어디쯤에서는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누가 저쪽 바위 뒤로 난 좁은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 그렇게 숨겨진 길이 거기 있는 줄 몰랐습니다. 아무튼 길이 끊어지지는 않았고 완전히 절망해서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걷는 동안 가끔씩 느끼기는 했지만 이제 여기에 서서 지나온 한 해의 여정을 돌아보니 진짜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같이 걸은 친구들 덕분이었습니다. 말씀 삼 공동체에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 땅에서 함께 순례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여, 하늘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지키시며 이끌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힘이고 자산입니다. 오늘 2020년의 마지막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복이 넉넉해서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신다. 이 사실을 성경은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라고도 표현하고 산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피난처요, 바위요, 구원의 뿌리요, 높은 망대요, 구원자요, 뭐 등등 무수한 표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표현하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표현들 외에도 무수한 비유적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이끌어주신다, 여기에 관한 성경의 표현에서 가장 감동적인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가장 극적으로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눈동자라는 단어와 연관된 표현입니다. 눈동자, 우리 사람이 자기의 눈동자를 본능적으로 지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눈동자와 연관된 표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되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들어간 몇 곳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편 17편입니다. 다윗이 쓴 시인데요. 다윗은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문 중에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다윗의 눈동자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동자처럼,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동자를 지키시는 것처럼, 이거는 사람으로 비유하자면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하나님 저 다윗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이 간절한 기도를 보면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십시오, 그 간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7장 15절, 시편 17편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데요, 이 시편에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추려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표준 새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주목하여 들어보십시오. 주님, 나의 울음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남들이야 어떠했든지 나만은 주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여기에 말씀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나만은 주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 발걸음이 주의 발자취만을 따랐기에, 이거는 주님의 말씀을 따랐다, 이거를 표현만 다르게 한 거지 이게 시니까 말이죠, 같은 반복이에요. 내 발걸음이 주의 발자취만을 따랐기에 그 길에서, 말씀의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주의 미쁘심을 크게 드러내 주십시오. 주께로 피하는 사람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 나를 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여기에 눈동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에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공격하는 악인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께서 몸소 구해 주십시오. 나는 떳떳하게 주의 얼굴을 배우렵니다. 깨어나서 주의 모습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읽어드린 말씀에서 8절에 주의 눈동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동자를 지키듯이, 아니면 당신의 눈동자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공격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눈동자를 누가 건드릴 수나 있겠습니까? 그렇지도 않죠. 그러니까 주의 눈동자처럼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거는 절대적인 보호, 바로 그거를 말하는 거죠. 자, 눈동자와 연관된 말씀이 신명기 32장에도 있습니다. 32장 전체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 32장 전체의 내용을 모세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모세가 이 메시지에서 역시 하나님 당신의 눈동자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동자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셨다고 모세가 얘기합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분의 말씀과 분리되지 못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17편이나 여기 신명기 32장이나 똑같아요. 주님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데,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32장에서 10절부터 12절, 그리고 한참 건너뛰어서 44절부터 46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근데 10절부터 12절 여기에 하나님의 눈동자 이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44절 이하는 모세가 거룩한 감동으로 자신의 노래를 마친 후에 이스라엘 민족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이 노래의 말씀 잊지 말고 지켜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그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래야 산다 하고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신명기 전체가 몽땅 다 모세의 유언적 설교였죠. 근데 그 핵심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바로 그것입니다. 자, 32장에서 10절부터 12절, 44절부터 46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기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자, 이제 44절로 넘어갑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자, 눈동자란 표현이 나오는 두 군데를 봤죠. 예, 세 번째입니다. 잠언 7장 2절에 여기에도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위에 시편 17편, 신명기 32장 이 두 군데에서는 그 눈동자가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그런데 잠언 7장 2절에서는 사람 자신의 눈동자를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눈동자를 본능적으로 보호합니다. 눈을 한번 깜빡하는 그 속도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눈을 한번 깜빡이는 속도는 0.1초 정도 걸린다 그래요. 이렇게 깜빡이는데 0.1초. 그런데요, 바람이 이렇게 불거나 모래먼지가 이렇게 휙 갑자기 날리면 이게 사람이 반사적으로 눈을 닫죠. 그러면서 자기의 눈을 보호하죠. 그런데 바람이 이렇게 휙 갑자기 불 때 이게 무의식적으로 이 뇌가 이 눈 시신경 거기에다가 야, 바람이 분다, 눈 닫아, 이렇게 뇌에서 눈까지 이거를 명령하는 이 전기신호, 그게 전달되는 속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속도가 30에서 50밀리초라고 합니다. 밀리초는 1000분의 1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30에서 50밀리초를 우리가 보통 그냥 계산하기 쉽게 하면은 20분의 1초보다 더 빨라요. 아까 우리가 그냥 의식적으로 눈을 이렇게 깜빡한다, 뭐 보통 때 무의식적으로도 눈을 깜빡하는 게 20분의 1초라 그랬죠. 근데 어떤 외부 상황이 확 벌어져서 반사신경이 확 작동할 때 그때는 20분의 1초 그 동안에 뇌에서 눈으로 꽉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이 이제 깜빡이면서 자기 눈을 지킨다는 거죠. 사람은 자기 눈을 그렇게 본능적으로 지키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자, 잠언 7장 1절부터 4절을 드려봅시다. 여기에서도 위에서 말씀드린 시편 17편 또 신명기 32장 말씀처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연관이 돼요. 근데 여기에 이 잠언 7장 이 말씀에서는 아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게 바로 너를 지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거를 눈동자하고 비유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잠언 7장 1절부터 4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아멘. 여기에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 그런 단어로 나옵니다. 내 말, 내 계명, 내 법, 또 지혜, 그리고 명철, 여기 나오는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말씀을 지켜야 산다. 그런데 그 말씀을 네 눈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지키라 하는 것이죠. 자,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표현에서 마지막으로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8절 9절입니다. 아주 감동적인 구절이에요. 표준 새번역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군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께서 나에게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기시고 너희를 약탈한 민족에게로 나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무를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약탈한, 그러나 바벨론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바벨론으로 보내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아, 너희에게 손대는 자는 곧 주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 내가 손을 들어 그들을 치면 그들은 저희가 부리던 종에게 노략질을 당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만군의 주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되,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누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손대는 것은 곧 내 눈동자를 건드리고 내 눈동자를 찌르려고 공격하는 것하고 똑같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나라, 그건 미국이죠. 군사적으로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 뭐 필적할 나라가 없을 정도로 가장 강력합니다. 그러면 군사적으로 미국하고 어떤 나라가 군사 동맹을 맺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양쪽 나라가 두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든지 다른 나라에게 침략을 받으면 내 나라가 침략한 것처럼, 그래서 같이 싸운다, 이런 군사 동맹을 맺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미국하고 군사 동맹을 맺은 그 나라는 굉장히 든든하겠지요. 이거는 또 동맹이 서로 필요해서 맺는 것이니까, 또 국제조약이니까 그대로 지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미국하고 군사 동맹을 맺은 어느 나라가 비록 군사력이 강력하지 못해도 다른 강한 나라가 그 나라를 감히 침범하지 못합니다. 왜요? 미국이 그 나라 침범했다가는 미국이 같이 싸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같이 말하자면 그런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룩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건드리고 누가 너희에게 손대면 그것은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과 같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삶이 평안하십니까? 또 편안하십니까? 물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아유 요즘 참 편하다 이런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 편안하고 평화롭듯이 삶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지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보호합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이 질문의 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며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이것을 체험하고 누리나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누리고 체험할 수 있나요? 제가 지금 눈동자가 들어간 성경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미 답을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체험하고 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눈동자를 본능적으로 그리고 살기 위해서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눈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방법입니다.
눈동자처럼 지킨다. 눈동자처럼. 이 표현은 어느 순간도 쉬지 않고 늘 그렇게 한다. 이 뜻이죠. 쉬지 않고 늘 보호하신다. 여러분, 바로 이 뜻이 신명기 11장 12절에 색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동자처럼 지킨다. 쉬지 않고 보호하신다. 그런데 똑같은 의미, 쉬지 않고 보호하신다. 그런데 그게 눈동자처럼 이 표현 말고 다른 표현으로 신명기 1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11장 12절 낭독해 드리겠는데 어떤 다른 표현으로 나왔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자, 찾으셨나요? 늘 보호하신다. 예,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리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계속 그런 뜻이잖아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11장 12절 부분에서 연말, 이거를 순 우리말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겨운 느낌이 들어요. 표준 세번역으로 들어보십시오. 주 너희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너희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땅이다. 아멘. 자, 여러분, 신명기 11장 12절에 하나님의 눈 또는 하나님의 눈길이 나옵니다. 우리 어머니의 눈길이 어린아이가 놀고 있는 그 어린아이에게 어머니의 눈길이 가닿습니다. 아이는 아, 엄마가 나 지금 보고 있지. 그러면 아이는 안심하고 놉니다. 어린아이에게 어머니의 눈길이 닿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길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11장 12절 이 구절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문맥 속에 들어 있습니다.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유언적 설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신명기 11장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약속해 주신 거, 그거를 모세가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여기에 11장 그 문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산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11장 전체의 문맥에서 제가 중요한 부분들만 한번 이어서 연결시켜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낭독하기 전에 신명기 내용 전체가 모세의 유언적 설교다, 이거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는데 지금 모세는 요단강 동편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모인 데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모세는 세상을 떠납니다. 40년 동안 이끌어온 백성들에게 죽기 전에 마지막 당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요점은 말씀이 삶이 돼야 한다, 이것입니다. 제가 신명기 11장에서 중요한 말씀을, 중요한 부분을 읽어드릴 텐데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마지막 시간, 그리고 곧 열릴 새해로 건너가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1장의 중요한 부분들 읽는데 조금 길어요. 잘 한번 들으십시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지금 이 부분은 신명기 6장에서 기록된 유명한 부분이죠. 11장에서도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모세의 심정이 얼마나 절절한지 제가 이제 26절로 건너뛰어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모세의 심정이 절절하지요. 이 백성이 복을 받아야 될 텐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망하면 안 될 텐데 아주 강하게 말하는 거야. 내가 복과 저주를 둔다. 둘 중에 선택이라 그런 거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복은 말씀을 들으면 복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주입니다. 2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모세의 심정은 사실은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절절한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에발산 바로 저 건너편에 있어요.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도 그리심산을 볼 때마다 아 하나님의 축복 말씀을 지켜야 축복이지, 에발산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저주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지, 시각적으로도 아주 강력하게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31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예, 꼭 성공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서 잘 살아야 돼. 11장 마지막 절 32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그러니까 말씀을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11장이 이렇게 끝나요. 그 다음에 12장이 이어져요. 근데 신명기 전체에서 구체적으로 신명기 법전 이렇게 불리는 부분은 12장 1절부터 26장 15절까지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1장부터 11장은 모세가 본격적으로 12장부터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기 이전에 서론이 1장부터 11장이에요. 그 서론 부분의 결론, 그거를 여러분들이 금방 들으신 거예요. 요점은 이것입니다. 말씀 3, 운동으로 복을 받는다.
말씀이 삶이 되어야 내가 사는 땅, 내가 사는 모든 영역에서 하늘의 복을 누린다. 그 복을 나누어야 영향력을 갖고 가정 가문이 번창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지금 저 강 건너 요단강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알지만 그리 큰 강 아니에요. 작은 데는 그렇게 넓지 않아요. 요단강 동편에서 저 건너서 가나안 땅이 빤히 눈에 다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보면서 빨리 가고 싶다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가나안 원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들어가자마자 전쟁을 해야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도 마음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같이 간다. 말씀 붙잡고 걸어가라.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2021년 빨리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뭐 오늘이 30일이니까 내일 지나고 모레면 2021년이에요. 근데 2021년 그렇게 건너가면 코로나 거기는 없답니까? 우리는 코로나도 같이 건너가요. 여러 가지 생활이 다 같이 그렇게 진행이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2021년으로 건너가는 이 마당에 신명기서 말씀을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한국교회 장로님들 그 중직자들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 붙들어야 산다, 그래야 복이다, 이거를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진짜 단순하고 진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한국교회 목회자들만이라도 이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지킨다면 한국교회는 분명히 삽니다. 그러나 수많은 목회자들도 설교를 해야 되니까 하지, 목사로 인생 직업을 갖고 걸어가니까 그렇게 하지, 여기 신명기 11장에 본격적으로 신명기 법전 12장 1절부터 시작되기 전에 맨 마지막에 간절히 절절히 말하면서 자, 잘 들어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법전 시작한다 그러면서 간곡하게는 말이 복과 저주를 둔다. 말씀을 들으면 복이다.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 들어요? 한국교회 상황을 볼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기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를 지킨다. 근데 그거는 아주 구체적으로 읽으면 정확하게 그 해답이 구체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7편, 신명기 32장, 그리고 잠언 7장, 2장, 그리고 또 여기에 신명기 11장 다 공통적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호받는 길이고 그리고 내 삶에 주의 축복이 임하는 길이다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런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넉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곧 열릴 2021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삶의 길을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